신났어. 어, 나무니까 좋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예. 시내보다 그래도 덜 덥죠? 예, 예. 시골이라가지고. 예, 예. 바람은 시원하네. 예. 시내 같지도 못하는데. 예. 아, 바람은 벌써 뭐 시원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강아지들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온 지 한 1년은 넘었어요. 그렇죠. 왜 물어보냐면, 걷는 게, 예. 이 보폭이 다 안 나와서. 캐지 안에 맞지? 예, 예. 그래서. 잠깐 사이에 저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이고, 안에서 차 맞나 보네. 응? 애들은 나와서. 예. 나와서 배분하는 거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예. 있는 거 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와도 막 지었잖아. 또 주말 되면 산책하는 거 알고 더 기다리겠네요, 예. 이제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직업분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응.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남편한테 오늘 흥분하는 거. 예. 우리 오늘 시끄럽다 이제. 근데 그래서 사실은 봉사자도 교육이 받고 와야 돼요. 예. 네. 네. 아까도 보니까 컨트롤 해주시던데 누가 한 명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네, 자기들이 또 그런 말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네, 오면 우리가 먼저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먼저. 예, 맞아요. 기존에 이제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은 네, 이제 다 아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냥, 네. 그냥 우리도 누구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네.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가 꺼내드릴게요. 그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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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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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까 말티도 다른 사람 저한테 그 대리관 인양자분을 안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낯선 거.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같이 산책시키는 거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걔가 산책도 잘 되니까. 좀 쉽게 편안하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좀 자기랑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 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혼비 많이 나서 그게 걱정이네. 어. 아이고 아이고. 준비해서 보자. 근데 사상충 없다고 하니까 다른 큰 병이 있진 않을 거예요. 예. 우리는 사상충 없었거든요. 예, 근데 사상충은 셋도 하더라고요, 걔도. 예, 우리도 없었는데, 사상충 말고도 예. 걔한테는 온갖던데.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약간 원충성변을 봐가지고 계속 그. 오히려 차라리. 네. 약먹이 간단한데. 네, 그래서 그래도. 성종양이라든가 막 이런 거나 아니면 막 방광염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관리 해야,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건지. 계속 힘들죠, 예. 계속 돈들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계속 끓으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변이 계속 끓으면. 아마 벌써 병원 데리고 가면. 아까 뭐 눈곱도 끼길래. 눈곱도 계속 끼길래. 네. 건강한 애는 아니라가지고. 근데 이제 열 나거나 흥분하면 또 눈곱 끼고 또 가스가 차니까 네. 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안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혹시 계속 끓으면 연락 달라고. 실리컷이라는 것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되겠더라고, 복사자들 보니까. 그게 뭔데요? 실리컷. 킴버리시로 이렇게 실리컷, 덜 빗겨주는 거. 아, 이렇게 예. 빗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좀 알아야 돼. 걔가 하기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좋아하는데. 겁나는 애들은. 하기 싫은 게 아닌데, 그런 애들도 좋아해요.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아, 빗지라는 거? 예, 방법을 모르고, 또 걔하고 친해지는 법도 모르고,
안 하니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번이나 달라고 툭툭 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아, 여기 이쁘네. 이거 작고 예쁜데. 얘는 몇 살이에요? 모르죠. 예? 17살이요? 모른다고. 아, 모른다고. 이렇게 애기 때 안 들어오고 커서 그리고 저기 적혀있긴 한데 다 그게 대략이라 가지고. 예. 발톱도 좀 잘라야 되겠다니. 발톱도 좀 잘라야 되겠고요. 여기 아이고나 이 어른애는 좀 나왔다. 아, 발톱도 잘라야 되겠구나. 예. 내일 애들 중에 또 발톱 자르려면 싫다고 하는 네. 그것도 또 쉽게 자른 법이 있어요, 방법이. 쉽게 자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연습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짝 안 자르면 돼요, 또. 우리도 자르다가 실수로 티나고 이러니까 애들. 그게 이제. 그게 또 이제 애들 스트레스 될까봐. 그러니까 너무 바짝 잘라서 그런 것도 있고 혈관이 보이는데 사실은.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혈관이 보이잖아요, 이게. 네, 보이는 애들 네. 검은 애들 있거든요. 네, 검은 애도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를 바짝 자르지 말고 좀 두고 자르면 되거든요. 싫다고 막 밟으면 지다 보면. 그것도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묶어준 상태로 묶어놓고 이렇게 돼서 순간적으로 톡. 그래갖고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물리니까 여기 묶어두고요. 아니,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빼버리거든요, 네. 애들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아니, 이렇게 딱 해서. 그걸 딱 제껴 순간적으로 따다닥 잘라버린대요. 그런 베테랑들이 못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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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용 안 된 애들도 쉽게 하는 방법 있고. 그게 쉽게 한다는 게 애하고 싫으면 안 하고요. 편하게 빨리 해야 습관이 돼야 지도 이제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요.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부담 안 주고 하다 보면 다음 몇 달 있다 자를 때는 알거든요, 지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 네, 순하고 밝아서 입에 안 가면 바로 그냥 사랑받겠는데 얘네들도 대소변도 되게 잘 가리거든요. 아니, 그 얘들 특징이, 얘들 다 특징이 둘이 가면 둘이 다 가야지 한 명을 쳐다봐 오는지 안 오는지 같이 가려고 꼭 가정에서 가족들이 키운 것처럼 있잖아요. 예.